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오늘은 스마일러의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왔어요. 자, 어떤 친구들이 들어왔는지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언박싱 시간입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신문지 밑에 무엇인가가 가득 들어있죠. 우와, 아주 아주 멋진 펜서 카멜레온 친구가 들어왔네요. 암빌로빗 펜서 카멜레온 수컷이고요. 잠시만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오는 동안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발색이 확 올라오지 않고 지금 약간 화가 나서 색깔이 진해졌죠. 그래도 발색이 제대로 나오면 아주 멋진 녀석일 것 같아요. 이렇게 암빌로비 펜서 카멜레온 수컷이 일단 입고가 되었고요. 사육장을 세팅을 했어요. 그 사육장 세팅된 사육장에다 일단 넣어놓고요. 사육장에 들어가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멋져요. 자, 사육장은 유목이랑 인조화분이랑 이렇게 백업으로 놀이목 만들어줬고요. 밑에는 이끼매트를 깔았어요. 자, 오는 동안 너무 지쳤고 목이 마를 테니까 물을 좀 뿌려줄게요. 또 다른 친구 한번 꺼내볼게요. 오호호,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랍니다. 짜잔. 오! 꼭 머리에 두건을 두른 듯한 이 친구. 네, 펜서 카멜레온 암빌로자 암컷이에요. 조금 전에 친구가 수컷이었는데 이 친구가 암컷이고 색깔이 확실히 구별이 되죠. 암컷은 아직 좀 완전 성체는 아니고요. 아성체급인 것 같아요. 좀 작은 편인데. 오, 머리가 꼭 두건 쓴 것처럼 너무 귀엽네요. 자, 이 친구도 같이 사육장에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암수 한 상이 들어가서 펜서 카멜레온 사육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무럭무럭 자라서 건강한 애기까지 볼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네요. 다음 친구는요. 짜잔, 요 친구들. 육지거북이에요. 자, 육지 거북이 중에서도 동해르만 친구들이 들어왔는데요. 크기는 어느 정도 완전 애기 사이즈는 아니고요. 이렇게 동해르만 친구 두 마리가 입고되었습니다. 자, 조금 큰 친구와 작은 친구가 있는데요. 큰 친구는 아주 활동적이고요. 작은 친구는 조금 낯설어하고 있네요. 이 친구들도 사육장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동해르만 육지거북이도 지금 집에 들어간 상태고요. 제가 이 개봉한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랄까봐 일단 사육장 UVB가 꺼진 시간이어서 이렇게 잠시 후라시를 비춰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안전하게 도착을 했고요. 자, 이렇게 베일드 카멜레온도 사육장에 자리를 잡았어요. 귀엽죠? 정말 예쁘네요. 자, 우리 팩맨 친구들도 자리를 잡았어요. 보이시나요? 네. 육지는 폴리나젤 필터라는 걸 사용해서 육지를 만들어줬어요. 아이들이 약간 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얘는 저희 원래 매장에 있던 개체고요. 수리남 프로기였고요. 지금 토드 친구들도 편안해 보이죠? 여기 그린 팩맨, 알비노 팩맨, 스토베리 팩맨. 아이들이 다 되게 안정적으로 보여요. 자, 픽시 프로까지 이렇게 모두 제자리에 넣었답니다. 자, 이 친구들이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 오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악어가 살고 있는 스마일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